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팁의 수학선생님입니다. 자, 디드로 다이어트 4월 24일 날 실시한 이후 오늘 이걸 촬영한 오늘이 6월 23일 딱 두 달 됐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디드로 다이어트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평생 동안 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증명하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별 그걸 다 시도해 본 것 같아요. 뭐 싹센다부터 해서 뭐 리덕틸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다이어트 다 시도하고 100일간의 약속 트레이너를 붙여서 해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근성 다이어트라 해서 100일 동안 해가지고 살을 뺐다가 먹기 시작하니까 와 요요현상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먹는 게 이게 막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심지어는 그렇게 약도 처방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부작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수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유연상이 오기도 했던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 학창시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학창시절에 있는 친구들은 활동량이 엄청나잖아요. 그 잘 안 쪄. 근데 이 나이를 먹으면 대학생이 되고 그때부터는 막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저거 별거 아닌데요? 실제 학생 하나가 저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대요. 어떻게 살이 찌네. 이거는 자기관리를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살고 살아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저마다 다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시장이 2조라고 했잖아요. 1년 연간 2조예요. 고액의 다이어트 받아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어떠한 뭐 의학적 처방 없었습니다. 어떠한 트레이너의 도움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실패했던 걸 토대로 해서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본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 빼진다. 이게 본질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 그게 문제지.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공부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4월 24일부터 오늘까지 했더니 10kg 이상이 빠졌어요. 그리고 입을 수 없던 옷도 있어요. 비교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오늘 종료하는 거는 이제는 뭐 더 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먹으면 여기서 더 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7월 달에 약속대로 7월 달에 그 비법을 공개할 거예요. 선생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인 보우란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그 친구도 유튜버인데 선생님 저도 디드로 다이어트 이거 좀 해주세요. 합니다. 열려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이어트가 아니야. 물론 다이어트가 관심이 있어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하는 거야. 수학적 사고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지막 주제는 말의 힘이에요. 다시.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왔어요. 마음속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겉으로 억지로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거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행복 전도사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행복합니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한데 그분의 얼굴이 밝지 않아서 사실 걱정했는데 이분이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시던 이분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근성하면서 별짓 해도 안 됩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잠재의식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막 억지로 해서 막 난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자신과 대화를 하세요. 이 잠재의식이 중요해요. 말로는 행복해. 그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말을 바꿔야 돼. 그래서 내 안 속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의식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럼 달라져요.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행복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도 고통도 많고 생각이 많아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근데 그걸 정리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걸 고민합니다. 이건 다이어트 강의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 지구라는 별을 살아가는 우리 동료로서 자신을 믿고 셀프 커뮤닝이라고 했죠? 잠재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올해부터 열심히 할 거야. 되던가요? 왜 하필 다이어트냐고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다이어트 마블 먹습니다. 한 3일 합니다. 뿌듯해요. 안 먹을 거야. 어떻게 닭가슴살만 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막 울그락불그락 한 사람 있는데 우린 그거 아니에요. 전 그거 아닙니다. 저는 방금 전에도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라면 먹었습니다. 근데도 살이 빠져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어요. 본질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디드로 다이어트, 디드로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하나를 바꾸고 났더니 다른 게 다 바뀌는 게 바로 디드로 효과입니다. 딱 하나의 핵심 습관을 바꾸고 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그 핵심 습관이 바로 다이어리입니다.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쓰면서 자꾸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잠재의식을 바꿨더니 살도 빠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 생은 우리가 전부 다 처음이잖아요.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제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온통 홍보의 시대하고 자본주의의 폐해가 넘쳐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이 이상한 세상에서 대다수의 제대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보자고요. 돈이 없어서 나는 못했다가 아니라 잠재의식, 긍정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은 기우제 학습법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살인사건의 대부분이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후배가 선배한테 대들어서 칼 맞아 죽고요. 지하철에서 밟아봤는데 사과 안에서 살인사건이 나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오늘부터 남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긍정의 언어와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면 잠재의식이 바뀌게 되고 잠재의식이 바뀌면 내가 바뀌는 거야. 입으로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는데 마음속에서 네가 뭐래 네가 뭐래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6월 평가 시험이 끝났는데 우리 고3 친구들 선생님들의 부정적인 말을 절대 무시하세요. 야, 너 점수 맞춰서 얘기가 여러분의 꿈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꿈이 현실이 돼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부든 다이어트든 우리는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돼요. 이게 디드로 다이어트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